지리산 비경 중에 비경인 대원사 계곡을 거닐고 느낄 수 있는 탐방로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 볼수 없었던 대원사 계곡의 절경을 고스란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의 비경 함께 보시죠. MBC 경남의 이준석 기자입니다. 탐방로에 들어서자 가을빛 환연한 지리산 계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가까이 갈수 없었던 지리산의 비경, 대원사 계곡입니다. 느릅바위를 굽이치는 계곡물이 상쾌한 소리를 선물합니다. 갖가지 나무들이 어우러진 숲길은 경사도가 완만해 노약자도 큰 불편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물도 좋고 주변에 경관도 좋고 풍경도 좋고 단풍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대원사 계곡길의 백미는 신라시대 고찰 대원사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망원공부 즉 참선도량 3대 사찰 중에 하나로서 성철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한 48일 동안 이곳에서 참선을 하셨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대원사 계곡에는 현대사의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토벌대와 발치산들의 격전이 있었고 그분들의 많은 피가 흘렸던 계곡이기도 합니다. 탐방객을 맞이하는 대원사 일주문의 아름드리 소나무. 일제가 송진을 수탈해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삼장군소에서 산골 마을인 유평마을에 이르는 대원사 계곡길은 3.5km. 지리산의 깊은 계곡과 우거진 숲, 산촌, 고찰의 경관까지 여유 있게 즐기며 3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